저는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됐지만 믿음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저 성품이고 그저 인간적인 성실성이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분명한 확신 제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음에 회의론자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까? 성경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제삶 속에서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고백할 만한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만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는 일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따금씩만이라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기만 하셔도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 점이 저에게 한동안 굉장한 답답한 영적인 갈등, 방황이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길은 가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쓰지 않으니까 고민이 많은 목사가 된 거죠. 그런 제가 이 시편 18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저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8편을 설교하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게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대단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1절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그가 구원을 받고 사울 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던 때, 그날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던 그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할 만했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건지시는 이시라고, 피할 바위시라고,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다윗이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설교할 때 확신도 주십시오. 또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좀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갈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좌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내삶 속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경험되지 않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하나?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계신 것 같고 계시다고 생각하려니 또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심 많고 확신 없고 믿음이 없었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게 된 그런 제 고백의 설교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내 삶 속에서는 역사 안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우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 있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물고기가 바닷속에 사는데 그 물고기가 바다를 모르지요. 바다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바다를 몰라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기적이에요. 권능이 내 삶 속에 충만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신 성도님을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방하고 제가 오히려 받은 은혜가 아주 컸습니다. 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굉장히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또 그런 장애도 당하신 모양이죠. 자기는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대요. 교통사고 당하기 전까지.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이제 진짜 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처지에 되고 보니까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았는지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었구나 이제는 알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기 바로 전까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는지를 그때는 눈뜨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정말 교통사고 있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자기는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자기가 교통사고 나기 바로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 제가 하반신 마비인데 제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날 교통사고가 있는 그날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을 취하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원망이었대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게 하시지요. 근데 준비 안 된 채 하나님 앞에 가지 않도록 지금은 하반신은 마비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여전히 두 손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방을 하고 참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도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 역사를 안 하시나 봐.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과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제외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역사가 더 놀라워요. 십자가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생각도 하실 겁니다. 뭘 대단한 능력인가 싶었더니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시니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에게서부터 자기를 건져주셨고 사울 왕에게서 완전히 자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천국에 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누가 도대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다윗인가요? 우리인가요?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 축복,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거, 망할 형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 뭐 내가 꼭 이번에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시험에 잘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신 거,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고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뭐 크게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있죠.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읽을 때는 다윗은 참 좋겠구나 이런 정도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 차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뭐 신분증 보자 그러고 여러분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들어올 수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구는 자격이 없어서 1년, 2년 늦게 믿게 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다 문이 열려져 있어요. 본인이 안 믿겠다고 해서 문제지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시편 18편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해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이 예언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가득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족속에 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덮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어느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 매 학기마다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신학생들을 데리고
네, 공동묘지로 간답니다. 설교와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들 앞에 거기다 강단을 옮겨놓고 그리고 과제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 무덤 속에 시체들이 다 묻혀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 저 무덤 속에 묻혀있는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과제예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나오는 그러면 이제 점수를 주고 아니면 빵점인 거죠. 신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여러분처럼 피식 웃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무덤 앞에서 설교해서 죽은 시체가 살아나오나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진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제 설교가 준비되고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고는 그리고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계세요. 그러니 신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농담처럼 생각했다가 이제 점점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저 무덤을 향하여 죽은 뼈만 남은 시신을 향하여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저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신학생들 따라서는 정말 한번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이러기도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기도 하고 물론 한 건의 시신도 일어난 일은 없이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 교수님이 그 신학생들에게 했던 권면이 저에게도 너무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할 때 명심하세요. 오늘 공동묘지에서 설교했던 이 경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에요. 그 죽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 공동묘지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번 속회 전도를 하실 때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땐 너무나 어설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라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면 자기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어해요. 지난 금요 성령집회, 치유집회 때 아주 신실한 청년, 남자 청년 하나가 여기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는 2008년도에 육군 소위로 교관으로 그가 복무하다가 수류탄 터지는 안전사고가 생기고 그 파편이 얼굴에 덮쳤어요. 그리고
눈에 덮쳤습니다. 응급으로 사울 삼성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왔어요. 아, 정말 큰 사고구나. 저는 뭐 실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의사도 실명할 거라고.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눈이 회복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셨어요. 0.6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청년이 이 자리에서 그때의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회를 제가 꼭 드리겠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빠지지 않겠고 여러분 같아도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의 삶 속에 보여주실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남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장에서 어떻든지 잘 버텨나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뭐 옛날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서 뭐 주위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또 윗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고백했던 내용대로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참할 만큼 답답한 가슴을 붙잡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삶이라면, 이런 성공이라면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던 그때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었지만 그게 한순간으로 지나가 버리네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다시 또 다 옛날로 돌아와 버리고 마네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내가 보고 나면 나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용기를 못 내는 거잖아요. 다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적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 진짜 기적이 뭐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놀랍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큰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오셨어요. 한 번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믿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나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어디에 벌써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Radical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불교 사원에서 그 불교 승려와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그렇게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던 일이 있었다고 쓰셨어요. 그때 이 불교 승려와 또 이 무슬림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같은 것이다. 진리도 다 비슷한 거다. 그러나 종교 행위나 교리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블렌 목사님이 말씀을 했답니다. 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약하면 이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불교와 무슬림과 기독교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군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맞다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셨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 길로 저 길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거 진짜 놀라울 만한 일이겠군요.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플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릴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의 노력을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깨닫고 눈이 뜨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 기적이라고,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은 것 그 기적이라고 그가 시편 18편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다윗이 더 놀라워요. 우리가 더 놀라워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저는 꼬꾸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왜 내게는 역사 안 해주십니까? 내 눈에는 왜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가 진짜예요. 죽을 병에 살아나는 거, 뭐 빚더미에서 건짐 받는 거, 그건 정말 한순간의 사건에 끝납니다. 그러기만 하면 나는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거 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여야만 비로소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유명한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정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소년 다윗인데, 아니 거인 골리앗을 앞에 놓고 내가 싸우면 이길 거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말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지요. 문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윗이 스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도무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믿음직지가 않았어요.
아니, 소년인데,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저 거인 장수를 너가 싸우겠다고 하느냐.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좀 제발 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요, 아버지의 양떼를 기를 때 곰도 오고 사자도 와서 내 양을 움키고 가려고 할 때 제가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내 양을 되찾아온 사람입니다. 나 저 골리앗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확신 때문에 결국 싸우러 보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 다윗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니 곰하고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데 어지간하면 안녕히 가시라고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이러고 말지 그걸 쫓아가서 어떻게 그걸 뺏어올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제부터 상상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아버지 명의에 의해서 어릴 때 목동으로 그가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시절이니까 양떼를 칠 때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삽니다. 자, 이 아이가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자기 혼자 아버지 떠나서 형들 떠나서 짐승 소리 들리는 그 들판에서 처음 잠을 자던 날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이 되어 깜깜해지고 온갖 짐승 소리가 들릴 때 그 양들만 있는데 자기 혼자서 거기서 자야 돼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깜깜한 밤에 혼자서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 혼자서 여기서 자야 된대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곁에 없으시지만, 형도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죠. 이 밤에 저를 지켜주시지요. 저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다윗이 언제부터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을까요? 저는 소년으로서 처음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야 될 그날, 그때부터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냈어요. 여러분 이건 소년에게는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침에 동이 터올 때 밤이 지나갔어요. 무서운 깜깜한 밤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는 겁니다. 그때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곰하고 사자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양이 사자와 곰에 물려갈 때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의 양도. 그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두운 깜깜한 밤, 무서운 밤을 자기를 지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저 곰, 저 사자가 내 양을 물고 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양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물맷돌 들고 돌려서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물맷돌 던지고 그 사자와 곰을 거꾸로 들이고 그 양을 뺏어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요,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조금도 무서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유명한 고백을 그가 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가 엄청난 무슨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복음을 그냥 믿었어요. 그 믿음 예, 더 믿음이 쌓여졌어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한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고 지난 월요일에 제주도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길 옆에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가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늘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꼭 들러보십시다. 그래서 일행과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차를 돌려서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첫 일곱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제주도 선교에 소명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도에 엄청난 복음의 씨를 뿌린 분이고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료관에 들어갔어요. 뭐 자료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뜨이는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유언을 이분은 하셨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첫 줄에 윤함의 사모님이 쓰신 첫 줄의 유언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꼭 이런 것만 보여요. 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유남의 사모님도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 너희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 예수님 생각 안 하고 5분 이상 지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살아라. 유남의 사모님 남편이 제주도 선교하시고 그리고 순교하시고 그러니 사모님의 생애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걱정할 거 없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완전히 이길 모든 비밀을 다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솔직히 제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배당은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은 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빚도 너무 많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교인들은 너무 적은 교인만 남아있고 하나같이 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두려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당 공사라도 다 끝난 상태라면 하나님 주의 일 더 할 수 있을 텐데 교인들도 많다면 그러면 주의 일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내가 주의 일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빚이 많아서 아직도 예배당도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교인들도 별로 없어서 나는 주님의 일을 많이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고 또 무서울 정도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한 8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8년도 안 되는 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었다는 증거였죠.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보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교인 수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예배당 큰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적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주님이 하시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 큰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두려워요. 이걸 의지하게 될까 봐. 이것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생각하게 될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주의 뜻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슨 고아원 하시는 그런 사회복지 사업가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60년 동안이나 그는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는 평생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아 사역만 하신 것으로 알려진 이유는 그 목사님이 고아를 먹여 살린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아니 목회도 일이 많고 힘드실 텐데 왜 고아를 그렇게 만 명이나 넘게 먹여 살렸을까? 고아가 불쌍해서 그랬을까? 그런 점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분의 일기 속에 그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고아를 먹여 살린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절이에요. 주일에 일 안 나가면 굶어야 돼요. 주일에 일 안 나가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여유가 없어요. 아니 주일은 굶으라는 이야기냐.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와요. 주일에 아무리 신방 가서 하나님이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이틀 몫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여전히 주일에는 안 나와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고아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유는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안 하기로. 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뭐든지 부족하면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만 했어요. 그걸 다 일기로 썼어요.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믿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신 것,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